4구를 150점 정도만 쳐도 이제 4구가 재미없어질 겁니다. 슬슬 3구가 재밌네,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3구를 그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의 마지막 과정은 3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 당구 박사, 당구 레슨 마스터, 구글 플레이에서 그리고 애플 앱스토어에서 3만 원에 팔고 있는데, 쓰리 쿠션 탄탄한 기본기 만들기라는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뭐냐? 무회전이면서 두께 2분의 1로 치는 공들만 모아봤습니다. 조금 전 배치가 이 배치였습니다. 이 배치에서 조금 전 배치가 이런 배치였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1번 앞돌리기 길게 치는 연습을 한 사람이라면 그것에 비해서 내 공이 이렇게 와 있고 이 공이 여기 있던 놈이 좀더 위로 가 있기 때문에 아, 이 또한 무회전 2분의 1로 치면 득점이 되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무회전 2분의 1을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득점이 되죠. 다음 거는 왼쪽으로 치는 거고,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번 배치는 4번 배치가 앞돌리기 짧게 치는 배치였는데, 그것을 이 축소된 당구대 위에 옮겨놨다. 앞돌리기 짧게 치는 배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짧게 맞고 득점이 됐는데, 이 상황에서 이 공이 여기 맞고 이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또한 투쿠션 계산법으로도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목표 지점으로 잡아도 되고 여기를 목표 지점으로 잡아도 될것 같습니다. 투쿠션 계산법에 의해서 그러면 절반 지점은 여기, 돌아가는 코너 여기.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무회전 2분의 1. 뭐 세게 치면 당쿠션 먼저 맞을 테니까 코너를 돌도록 그렇게 쳐야 됩니다. 조금 제가 좀 너무 조심스럽게 친것 같은데 이번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8번은 볼 시스템 연습할 때 사용하는 기본 배치죠. 이 또한 볼 시스템을 알고 계신 분이라면 이거 무회전 절반 맞추면 코너로 간다는 거 아시잖아요. 자, 그것을 다시 되풀이해서 응용하는 연습입니다. 중상단 무회전 주고 빨간 공 오른쪽 2분의 1, 즉 8분의 4 두께를 맞추면 네칸 기울기로 간다. 이 또한 무회전으로 득점할 수 있는 배치고요. 다음은 왼쪽으로 치는 거겠죠. 그 다음 9번. 빨간 공이 여기에 있고 이렇게 있었을 때 무회전 2분의 1 맞추면 네칸 기울기로 가면서 득점이 됐는데 이제 빨간 공이 이쪽으로 내려왔고 내 공도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됐을 때 이렇게 들어간 놈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 기울기는 한 칸이 안 되고 반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기울기는 뭐한세 칸? 합이 3.5칸. 합이 3.5칸인데 이 또한 8분의 3.5칸 기울기를 치지 않고 네칸 기울기인 무회전의 8분의 4 두께를 쳐도 득점이 됩니다. 왜 그러냐? 내 공이 미세하게 아래로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두께를 조금 더 더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8분의 3.5가 아니라 8분의 4로 득점해야, 쳐야 득점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립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10번이 이런 배치였고요. 11번 배치는 세워치기고, 12번 배치는 더블 쿠션이고, 13번은 앞돌리기 대회전이고, 18번 비껴치기, 19번 횡단샷, 20번 세워치기 이렇게 있는데 모두 다 무회전 절반 두께를 맞춰서 득점하는 배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또 영업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레슨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보면 여기 광고가 있죠? 3개월 만에 4구 100점 상승하는데 개인 레슨 200만원. 비싸죠.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집중 레슨 받고 빨리 나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그리고 화면 왼쪽에 보면 광고 중에 당구 박사의 당구 연습장 광고가 나오는데 중대 2시간 연습하는데 1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5,000원이라고 할수 있는데 나 1시간만 할게 5,000원 내고 1시간만 할게 이건 안 되고요. 일단 들어오시면 10,000원은 쓰고 가셔야 됩니다. 10,000원도 안 쓰고 가려 그러면 그건 좀 그렇고. 그래서 2시간 10,000원이고 추가 요금은 그냥 시간당 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당구 박사의 내용이 좋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좋은 내용 가지고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당구대회 위에 띄워놓고 연습을 하니까 연습의 효율이 월등히 좋겠죠. 전철역에서 가깝습니다. 7호선 신중동역, 부천 신중동역 3번 출구, 롯데백화점 있는 쪽인데 롯데백화점에서 가장 가까운 당구장입니다. 그냥 뭐 걸어서 뭐한 출구 나오면 1분 정도밖에 안 걸릴 텐데 전철 타실 수 있는 분들은 전철 타고 오십시오. 그리고 원포인트 레슨도 해드립니다. 원포인트 레슨이란 게 뭐냐? 딱 그날 하루 필요한 거, 자기한테 필요한 거 30분 해드리고 연습 시간 여기 뭐 1시간 드린다고 했는데 뭐 1시간 이상 2시간 하실 수 있으면 2시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포인트 레슨 4만 원 받고 있습니다. 원포인트 레슨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당구 클리닉, 자세 교정 및 스트로크 클리닉, 당구 기초 이론, 방점과 분리각 뭐 이런 거 알려드리는 것도 있고 두께에 따른 분리각 이런 거 알려드리기도 하고 두께를 잘 맞추기 위한 이론 알려드리고 회전력에 따른 경로 변화, 죽여치기와 공 모으기, 밀어치기와 끌어치기의 원리, 모아치기와 관리하는 법, 키스를 이용한 득점 다 300점 만들기 그 강의 내용에 다들 있는 거죠. 그리고 스핀볼 치는 거 이건 없네. 300점 만들기 내용에 스핀볼이 없네요. 그건 추가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코너각에 대한 특성 알기. 빅볼로 만드는 방법. 이적구를 빅볼로 만드는 방법. 뭐 키스를 이용한 쓰리쿠션 득점. 횡단샷, 리버스, 스네이크샷. 쿠션에 붙은 공을 처리하는 방법. 더블레이를 치는 법. 옆돌리기를 치는 스트로크는 어때야 하는가? 앞돌리기 대회전은 어떻게 쳐야 하는가? 이렇게 원포인트 레슨 메뉴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2016년부터 당구에 관심을 가지고 막 유튜브를 섭렵하면서 혼자서 당구대 놓고 혼자서 연습을 많이 하면서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게 된 생각이 뭐냐면 자신감을 갖는 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1년 걸렸다면 나는 3개월이면 할수 있을 거야. 그런 자신감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과연 남들은 병신인가? 나는 과연 남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가? 2018년에 당구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2018년부터 지금까지 5년 넘게 레슨을 해왔지만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놈이 그놈입니다. 프로 선수는 뭐 조금 더 능력이 좋았기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지만 다들 평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구라는 스포츠에서는 천재성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그러니까 혼자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해봤자 실력이 잘안늘 겁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당구 박사한테 찾아오십시오.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2016년에 내가 한 3년 정도만 열심히 연습하면 부천에서는 그래도 제일 잘 친다는 소리 듣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자신감 가지고 3쿠션에 뛰어들었는데, 지금 7년, 8년이 지났는데도 부천에 나만큼 치는 사람들이 수천 명, 어쩌면 수만 명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명 없겠지만. 그러니까 고민 있으시면 시간 아까워하지 말고, 그몇분 아까워하지 말고 빨리 오십시오. 인생 시간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귀중한 시간입니다. 장구 박사가 경험한 거 빨리 받아서, 물려받아서 스트레스 덜 받고 즐겁게 이겨가면서, 친구들에게 알려주면서 이겨가면서, 술 얻어 마시면서, 게임비 안 내면서 즐겁게 당구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